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눈에는 그야말로 참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비리불법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일이죠. 예, 옳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당무위원회에서 당헌 80조의 예외조항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하게 뭐죠? 개인 비리인데 성남시장 시절에 재임하는 동안 일어난 개인 비리인데 그거를 정치적 탄압으로 국회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이제 여러분 시민들이 받아들인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오늘 중앙일보의 사설의 일면 사설입니다.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의 당대표는 이제는 자기 자신의 거취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사설은 당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당위를. 예. 검찰이 4,895억 배임과 133억 뇌물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기 때문에 매주 여러분들 법원에 출근해야 되는데 재판과 수사를 받으면서 야당을 제대로 이끌겠냐. 그러니 그만두는 게 좋겠다. 사설의 결론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야 된다면 그것은 어불성수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퇴에 반대한 친명계 일각에서 연말 이후가 시점이 소위 질서 있는 퇴진론이 제기된다고 한다. 자신의 공천은 이재명 대표에게 보장받고 총선은 간판을 받고 치르고 싶어하는 다수 의원들의 바람과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공천권을 꼭 행사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계산이 맞물린 글입니다. 결국 이제 공천권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본인 사람들을 심겠다 그런 의도가 뭐 확실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중앙일보 사설 일면 톱 기사가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는 자기 자신의 거취를 좀 고민해야 될 때다. 뭐 늦은감이 없지 않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설문조사는 기소된 민주당의 당대표 당직 유지 민주당 당무위원회 결정 3월 20일 여러분은 민주당 당무위원회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종류의 편견이나 이걸 개입한 것 없이 아주 냉정한 질문을 짧게 던졌습니다. 1,800명이 투표를 했고 설문조사에 말이 되지 않는 결정이다 97%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다 3%입니다. 잘 모르겠다 1%입니다. 이게 1시간 조금 지났을 때 이런 결과입니다. 그다음 방송 막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보니까 3시간 정도 여러분들 설문조사가 5,400여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결정이 97%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통계가 갖고 있는 위대한 힘입니다. 일단 표본의 수가 1,000명 정도 넘어서게 되면 1,000명을 하든 5,000명을 하든 10,000명을 하든 10,000명을 하든 100,000명을 하든 간에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변함이 없는 겁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97%가 말이 되지 않는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일 내일 방송 때는 한 4,5만 정도가 투표를 했겠죠. 그때도 여러분들 97% 내외가 될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물론 97%가 대표성은 없습니다. 무슨 뭐 표본의 수를 뭐 민주당 뭐 국힘당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유튜브 공간에서 커뮤니티에 떠오른 것을 보시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 가운데 100명 가운데 97명이 민주당의 당무위원회 결정은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 찬성을 많이 받은 좋아요를 많이 받은 의견을 보니까 국민을 뭐로 아는 거죠? YSB님입니다. 기소 후에는 일도 제대로 못할 건데 국민 혈세로 따박따박 급여를 챙겨가면서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제대로 맛이 간 것 같습니다. 윤리 도덕 수준 이하 뭐도 못한 수준 이하입니다. 함께 있는 우리들이 몹시 슬픕니다. 예. 뭐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안 되니까 그냥 뭐 예. 그냥 미친다란 표현을 쓰는 거죠. 미친다란 표현은 사람이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봉의 여러분들 강도 높은 표현이죠. 미친다. 미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가. 어쨌든 97%가 당직 수행을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 기소 이후에도 고집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방송은 뭐 현실적인 문제도 다루지만 뭐 우리가 이제 옳은 일, 옳지 않은 일, 선한 일, 악한 일 이런 문제를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97%에 해당하신 분들이 정말 참 이해하기가 힘들고 납득하기 힘든 것이 검찰 기소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고 당무를 계속 수행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